오늘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약을 쉽게 잘 드십니까? 저는 약이 좀 크거나 개수가 많아도 한 번에 잘 삼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약을 쉽게 잘 삼키지 못하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피디님의 경우에는 약을 정말 잘 삼키지 못합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넣는 경우 약이 입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러 번 시도해야 겨우 약을 먹을 수 있고 약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 개씩 삼키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정지행의 약은 몇 차례 시도하다가 겨우 복용하지만 캡슐제의 약은 삼킬 때마다 목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시도하다 보면 캡슐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더 넘어 삼키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캡슐을 열어 안에 있는 가루 형태만 물에 녹여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의 형태에는 정제형, 경질 캡슐형, 영질 캡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형의 약은 대부분 의약품을 압축해서 일정 형태로 가공된 고형 제재인 바깥 표면이 딱딱한 형태의 약입니다. 이런 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포장하기가 쉽고 고농도 투여에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크기가 큰 정제형의 약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삼키기 어렵고 캡슐제의 약보다는 흡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정제형의 경우 위장관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많아 위염이나 위궤양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좋지 않습니다. 캡슐형의 약에는 바깥 캡슐의 형태에 따라 경질 캡슐과 연질 캡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접하는 캡슐 형태의 약은 대부분 경질 캡슐입니다. 경질 캡슐의 약의 장점은 의외로 진제형의 약보다 삼키기가 편하며 약 성분의 맛과 냄새를 차폐할 수 있어 약의 맛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먹기 좋습니다. 약효 성분이 캡슐 안에 있는 가루 혹은 분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제형보다는 빠른 흡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캡슐, 경질 캡슐 형태에 따라 녹는 시간 등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원하는 곳에서 흡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스피린 제제 중에 뇌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약제인 아스트릭스라는 경질 캡슐 약이 있습니다. 이는 아스피린이 줄수 있는 위장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캡슐이 위에서는 녹지 않고 소장으로 갔을 때 녹아서 흡수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이지만 위염이나 위궤양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질 캡슐 약의 경우 단점도 있는데 이에는 전제형태의 약보다는 비싸고 또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또 다른 캡슐제의 약인 연질 캡슐의 약은 부드러운 캡슐 안에 기름이나 액상의 약이 들어있는 형태로서 전제형 혹은 경질 캡슐의 약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흔히들 아시는 오메가3의 약제와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알포세레이트제 약제의 경우 대부분 연질 캡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의 장점으로는 약의 표면이 부드러워 약을 삼키기가 편하고 약 성분에 맛과 냄새를 차폐할 수 있습니다. 약효의 성분이 가루가 아닌 액상이라서 빠른 흡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더운 날씨에 겉부분이 녹거나 약끼리 달라붙을 수가 있어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병원에서 연질 캡슐의 약과 진제형의 약을 같이 처방받은 경우에 진제형의 약은 같이 포장을 해서 약 봉투에 넣어주지만 이러한 영질 캡슐의 약은 그냥 밀봉된 채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이 물에 가라앉는지 혹은 뜨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전제형의 약제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캡슐제의 약제는 대부분 물에 뜨지만 간혹 물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약을 복용할 때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입에 넣은 뒤 고개를 들고 뒤로 젖히면서 약을 넘어 삼킵니다. 하지만 물에 가라앉는 약과 뜨는 약은 입안에 넣고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입안에서 약이 위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즉, 물에 깔아놓는 약의 경우 물을 마시고 나서 목을 뒤로 젖힐 때 약이 깔아앉기 때문에 목에 넘어가기 좋은 위치인 목젖 근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 뜨는 약의 경우에는 이 자세를 할 때 약이 입안의 물에서 뜨게 되기 때문에 목에 넘어가기 좋은 위치가 아닌 입 천장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물을 마시는 경우에 물만 목을 통해 넘어가고 약은 그대로 입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에 따라서 물을 마신 뒤 목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복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제형의 약이나 깔아앉는 캡슐 형태의 약의 경우 약을 먹을 때 먼저 약을 입에 넣습니다. 이후 소량의 물을 입에 넣고 고개를 들면서 목을 뒤로 젖힙니다. 이 경우 약이 깔아앉아서 목에 넘어가기 좋은 위치로 깔아앉게 됩니다. 이후 물을 마시면서 고개를 바로 하며 약을 삼키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을 넣고 물을 마시고 목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바로 하면서 약을 삼킵니다. 이번엔 물에 뜨는 캡슐형의 약을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약을 입에 넣고 나서 소량의 물을 입에 넣습니다. 이후 목을 뒤로 젖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 경우 약은 입안에 있는 물에서 뜨기 때문에 약이 목젖 근처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물을 마시면서 고개를 바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약을 넣고 물을 마시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이후 물을 마시면서 약을 넘어 삼킵니다. 생각보다 쉬우시죠? 물론 약을 잘 삼켜서 물 없이 삼키는 분들도 있고 10개 이상의 약도 한 번에 삼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주위에 의외로 약을 잘 못 삼키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캡슐 형태의 약을 삼킬 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시면 캡슐 형태의 약도 쉽게 삼킬 수 있으실 겁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약을 복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